어제 전국 곳곳에서 한국전쟁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단 하나뿐인 유엔군 참전 묘역이 있는 부산에선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데요. 4년 전부터 이곳에 사후 안장도 허용되면서 한국 땅에서 영면하라는 유엔군 용사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송강무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부터 3년 동안 이어진 6.25 한국전쟁. 숨지거나 다친 이들만 390만 명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특히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1개 나라, 유엔군 사상자는 15만 7,800명. 전사자 3만 6,800명 중 2,290여 명은 유엔 기념공원에서 영면 중입니다. 당초 전사자들의 유해만 안장됐지만 4년 전부터는 사후 안장도 허용되면서 69년 전 기억을 찾아 한국 땅을 밟는 참전 용사들의 유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잘 관리되어 있는 곳에 이 생사를 같이 했던 이 전우들과 함께 한다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많이 전달해 오셨고. 전 세계 후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캐나다에서 부산까지 찾아온 후손들이 민간 주도의 첫 추모식을 열고 자국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Amazed by how many soldiers are buried at the cemetery, but also to see how well kept and respected they are from the Korean community and government. 사후 안장이 허용된 이후 유엔 기념공원에 잠든 유엔군 용사는 모두 9명. 앞으로 5명이 추가로 부산에서 영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국내를 찾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넋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강무입니다.